안녕하세요, 마마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단축 쪽, 그러니까 양 단축 쪽에서 키스를 이용한 제가 3쿠션을 몇 가지 좀 가르쳐 드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고도 이제 마지막에 쿠션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3쿠션을 치면서도 사고를 이용할 수도, 사고 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키스를 이용한 3쿠션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마마던 거 따라서 가시죠! 고! 자, 첫 번째 배치의 공인데요. 자, 안쪽에 코너에 붙어 있는 공을 키스를 이용해서 제가 3쿠션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구가 이렇게 빠져 있어도 상관없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회전은 역회전을 주시는 거예요. 역회전 4시 당점 주시면 될 거예요. 4시 3팁. 4시 3팁의 일적구의 두께는 90% 치, 기울기상 90% 치면 됩니다. 4시 90% 역회전 4시 90%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칠게요. 4시 90% 두께가 얇았어요. 4시 90% 땅. 자, 4시 90% 이렇게 치시면 돼요. 3쿠션 들어갔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배치의 키스샷을 이용한 두 번째 3쿠션 배치의 공인데요. 자, 레일에 붙어 있어도 되고, 레일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레일에서 살짝 떨어지네요, 자꾸. 자, 붙어 있는 공에서, 자, 일적구의 두께는 80% 정도 사용하고, 본인 수구는 1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인 수구 1시. 자, 일적구의 두께는 80%. 자, 가볍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3쿠션이 됐죠? 자, 이번 배치는 레일에 붙어 있는 공을 키스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왔다가 2쿠션, 3쿠션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께, 일적구의 두께는 10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00% 하고, 본인 수구는, 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량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100%를 일단 저는 놓고, 자, 3팁을 이용해서, 3시 3팁을 이용해서 쳐보겠습니다. 3시 3팁. 3시 3팁. 그리고 정면을 노릴게요. 들어갔죠? 자,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축, 점 중앙을 쳐서 약간 약간 엇각이기 때문에, 예, 공이 일직선으로 놔도 회전량만 조정하시면 되고요. 단축에 와서 장축, 단축으로 가는 건데요. 일직선으로 놨을 때는 약간 90% 정도 치시면 공이 일로 오겠죠? 단, 장, 단으로 가는데요. 기울기가 약간 내려갔으면 거의 100% 정도 쳐줘야 되겠죠. 공이 100%. 100% 치면, 공이 100%를 치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공이 이쪽으로 와요. 하나, 둘, 셋. 자,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내 공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간보다도 하단 당점을 이용해야 반발력이 세지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4시 3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4시 3팁. 4시 3팁이면 이 안쪽에 들어오면 짧게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요 정도 맞아주면 3팁이 들어가는 거고, 4시 3팁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4시 2팁 정도, 2팁 반? 요 정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시죠. 90%에요. 일적구에 90%, 4시 2팁. 하나, 둘.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두께만 잡아주시면요, 아주 쉬워요. 자, 다음 배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내일에 붙어 있는 거 아까 좀 비슷한 거 같지만 이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접시로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왕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일접근의 두께는 99%를 이용하고요. 본인 수분은 6시 3팁 사용하시고, 자, 두께 공략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 가는 공이기 때문에 두께를 왼쪽 조절, 두께 조절 잘못하면 무조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만 가시면 돼요. 자, 6시 3팁. 하나, 둘, 득점 됐죠?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자, 키스를 이용한 단축 쪽에서 이제 키스를 이용한 쓰리쿠션을 제가 치는 거를 배치의 공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구에서 쓰리쿠션만 있는 게 아니고, 모아치기 뭐 직접 치는 것뿐만 아니라 쓰리쿠션을 쳐야 되는 마무리 과정도 있고 또 난공이 있었을 때 해결해야 할 때 정말 키스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스를 이용 잘하면 난공풀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쳐보시고 그리고 한번 당구장 가셔서 한번 제가 쳤던 거 한번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많이 쳐보시면 아 공은 많이 치면 칠수록 정확도가 생기는 겁니까? 아,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많이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은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댓글 또 확인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일일이 또 댓글 달아드리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자, 구독도 좋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